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촛불이를 개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간단한 준비물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개를 잴 수 있는 저울, 그리고 배양할 때 쓸 촛불이들, 그리고 촛불이가 들어갈 배양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 이제 배지가 들어가고 배지를 섞어줄 식초와 물, 55ml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촛불이는 소형 양소리나 아니면 파충류를 키울 때 보통 많이 급여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큰 촛파리와 작은 촛파리로 나뉘는데, 일단 이 촛파리들 자체는 말지 못하는 촛파리를 먹이로 지금 쓰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기어다니긴 하지만 날지는 못합니다. 날 수 없는 촛파리들이고 이 촛파리들을 배양을 하고 번식을 해서 먹이로 급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흰 가루가 보이는데 이 흰 가루들은 카슘제입니다. 카슘제로 이렇게 이제 더스팅을 해서 촛파리들이 벽을 타고 나오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더스팅을 안 해주시면 진짜 촛파리들이 온 사방으로 탈출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더스팅을 하시고 촛파리를 안에다 놓고 이렇게 탁탁 쳐서 계속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온몸에 칼슘제가 더스팅이 돼서 이 벽을 잘 기어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촛파리 배양을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배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컵 기준으로 이게 8온스 컵 정도 되는데 이 플라스틱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20g의 배지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컵 무게에서 이걸 빼고 이렇게 배지 20g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파리를 배양하는 배지는 이런 가루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 액체를 섞으신 다음에 플라이지를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20g에 전체 액체 55ml를 투여를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식초를 먼저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줍니다. 이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곰팡이가 빨리 필 수는 있는데 이 곰팡이는 이제 이렇게 물 양을 좀 조절하면서 해주시면은 초파리가 번식을 해서 구더기가 터지고 나면은 이제 곰팡이가 잘 안 피기 때문에 물을 너무 적게 넣으시면 초파리가 먹기 전에 먼저 굳어버리기 때문에 예, 적정량의 이제 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자, 요렇게 깔끔하게 묻은 거 다 닦아줬고요. 자, 그럼 여기다 바로 초파리를 투여를 하느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여기다 초파리를 바로 투여를 해버리게 되면은 다 이 안에 질척질척하게 빠져 죽겠죠? 자, 여기에 이제 플라이즈라고 초파리들이 붙을 수 있고 변태할 때 번데기를 붙일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발판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판을 다 박아줬고요.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쪽에 꽂혀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여과지가 그 액체를 흡수를 하면서 아래서부터 좀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초파리들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지에 스며든 액체를 빨아먹고 또 이제 산란을 하고 그 다음에 구더기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배지를 먹으면서 이제 성충까지 변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성충까지 변태를 하는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거의 한 3,400마리씩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초파리들을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따로 이제 컵에다가 더스팅해서 넣은 것처럼 이렇게 따로 털어서 더스팅을 하신 다음에 개체들한테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만들기 간단하죠? 배지 그리고 배지를 섞은 액체 그리고 요 컵 초파리들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발판지까지 이렇게 박아주면 초파리 배양 한 세트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초파리를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를 투여하고 못 나오게 바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면 초파리 배양이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초파리 배양이 다 끝났고요. 지금 안에 들어가는 초파리가 작은 초파리인데 굉장히 번식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아마 이 아래에서 구더기가 확인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초파리를 배양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초파리를 구입을 해서 너무 한 번에 털어먹이고 끝내기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T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